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밥 땀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서울 강남 보건사에서 전국 불자님도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처세를 잘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용 원문들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의 형상, 벽지불의 형상, 전륜왕의 형상을 만나서 보시 공양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누릴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서 승유한 낙을 받을 것이니 만약 능히 법계 회향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만나 혹 한계송 한 구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큰 과보를 얻을 것이요, 능히 법계에 회향한다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이 대승경전, 이 대승경전이 뭘지요? 바로 지장경 아닙니까? 이 지장경을 만나서 한계송 한 구절을 듣고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한 구절에도 깨치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큰 공덕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에게 또 시방법계에 이 공덕을 행한다면 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불보살님께 예경을 하고 또 공양을 올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장경을 만나 불법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깨치게 된다면 그 공덕은 항아사의 모래보다도 더 큰 공덕과 복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양과 예경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래 고통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원래 고통은 없는 거예요. 고통 누가 만드냐? 바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 바로 내가 다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동반되어서 공양을 올리면 좋겠지만은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공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도량 청소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법당을 닦는다든가 이것도 큰 공덕이 되고, 그리고 신구의 삼업, 선한 행위, 선한 언어, 선한 생각으로 공양을 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선한 생각, 선한 언어, 선한 행위로 공양을 올리냐? 자, 돈 안 들고 크게 복받는 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이 동반되면 좋겠지만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공양도 있습니다. 무제칠실화에서 내가 재물이 없지만 보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도 있다 말입니다. 그 중에 또 화안시가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를 베푸는 것, 이 자체가 꼭 공양이에요. 그래서 돈 안 들고 크게 복받는 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본성, 부처님의 성품, 계유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불보살림전에 공양하고 예경하면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이 다 사라져버리고 현생에 좋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와 내 주위가 깜깜하다 하더라도 촛불을 밝히게 되면 내 앞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와 인연 맺은, 알게 모르게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의 주위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원본조 지장보살 지옥이 빌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역경을 위기와 기회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지만은 이 위기를 잘 뛰어넘으면 오히려 기회와 큰 복덕이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앞도 잘 안 보이고 늙은 오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늙은 당나귀가 사람의 나이처럼 한 90 정도 됐어요. 앞도 잘 안 보이고 물건도 싣기도 힘들고 사람도 못 태우고 너무 나이가 많고 늙었다 보니까 가다가 앞도 잘 안 보이니까 비눈물에 빠져버렸어요. 비눈물에 빠졌으니까 살려달라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 못하는 축생이든 살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맞죠?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승이 났단 말 있잖아요. 비눈물에서 당나귀 소리 나니까 우리가 그 근처에 당나귀 주인이 어디서 내 당나귀 울부짖는 소리 나지, 어디서 내 당나귀 울음소리 나지 하면서 보니까 우물가라. 늙은 당나귀가 저 깊고 깊은 비눈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 주인이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아무 쓸모가 없고 그리고 텅텅 빈 비눈물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이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이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 이야기해가지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삽을 들고 또 땅 파는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비눈물을 메어보려고, 당나귀도 이제 아무 쓸 없으니까 비눈물가에 빠져있는 당나귀 쪽으로 향해서 비눈물 쪽 향해서 흙을 삽으로 퍼붓는 거예요. 흙을 파가지고 우물을 메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안 그래도 무섭고 공포에 떨려가지고 울부짖는데 흙이 하늘에서 떨어지다시피 하니까 생매장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 당나귀가 울부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5분간은 울부짖고 당나귀가 살려달라는 쪽으로 난리가 났는데 5분 지나니까 잠잠한 거예요. 흙을 신나게 퍼던 농부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찌 된가 싶어가지고 우물 쪽을 딱 쳐다보니까, 아니 이 당나귀가 지금 어찌 하고 있냐면 흙을 뿌리면 머리하고 등 쪽에 많은 흙이 쌓이지 않습니까? 흙이 쌓이면 이 당나귀가 털어버리고, 또 동네 사람들하고 마을 주민이 흙을 삽으로 부으면 흙이 쌓이면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떨어져 있던 흙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발로 다지면서 흙이 점점 올라오면서 당나귀도 점점 올라오겠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죽을 줄 알았던 당나귀가 그 흙이 머리로 등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살라고 푹푹푹 일하니까
그 흙더미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발 밑에 흙이 쌓이게 되고 그 흙더미를 타고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으려고 하는 그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굴욕과 시기 질투의 흙이 오히려 이 당나귀처럼 자기 자신에게 전화위복이란 말 있죠.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더 잘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명언 이상의 그 철학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방, 모함, 굴욕, 시기, 질투, 증오 이런 나쁜 흙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서 내 자신을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행복과 긍정으로 체인지업, 레벨업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 내 아들, 딸들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적에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셨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새도 유아독존이고 기는 짐승도 유아독존이고 쌍둥이도 유아독존이에요.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이 세상에 유아독존 나라는 자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동체 대비가 나온 거예요. 내 몸이 소중하면 남의 몸도 소중하고 내 아들 딸이 소중하면 남의 아들 딸도 소중하고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유아독존의 뜻을 알게 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을 알게 되면 나쁜 짓 못하게 되고 선한 생각, 선한 행위,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공덕을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지도자 인직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이 시기, 질투, 모함, 증오, 굴욕의 흙을 나한테 던질 때 그것을 털어내 딛고 당나귀처럼 다져서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20세기 문명을 주도해온 발명왕 에디슨에게 제자인 조수가 맨날 에디슨님은 발명 실패하면서 천번도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한데 그냥 포기하시죠 하면서 옆에서 짜증내고 투덜투덜 하니까 그 발명왕 에디슨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되는 방법 천가지를 찾아내서 배운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매진하고 발명에 노력한 결과 20세기의 문명의 혁신인 전구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 전구가 발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편안하게 촛불에 의지하지 않고 밝은 조명 아래서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세를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세를 잘하면서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 있을지, 인간관계를 잘해서 술술 풀릴 수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스님은 인연법, 연기법을 늘 이야기하는데요.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고 부부가 되려면 300생의 인연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1세기 편으로 하면 관계의 원리인데요. 세상살이의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인간관계만 잘 돼도 그런 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롭고 근심 걱정하고 힘들고 한 이유가 90% 이상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의 가장 기본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는 상위 상관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코로나 지금 대단하죠? 다 서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기법의 내면에서 숨쉬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관계성을 중시하는 진리의 내면에서 숨쉬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각 존재의 고유한 가치예요. 이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처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 안에서 다시 또 각 존재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성품을 두 자로 줄이면 불성 아닙니까? 불성.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 잘하는 법을 불교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잘하는 법, 처세 잘하는 법. 첫째, 상대를 자기와 동일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들, 딸. 아들, 딸 때문에 저리 왔잖아요. 그리고 배우자일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까울수록 속썩이고 자신을 힘들게 해요. 근데 이걸 엄밀히 따져보면 상대방이, 즉 배우자나 또는 아들, 딸이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갈등과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상대방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오류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탐진지 삼독심, 그 중에 탐, 욕심에서 생긴 거예요. 왜냐? 내 아내, 내 남편. 이러다 보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거다 하는 생각에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하고 동일시 하려고 하는데 안 맞으니까 자꾸 마찰이 오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자식은 더 그렇습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아놓으니까 내 자식이다, 내 거다 하니까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공무원 하니까 내 아들 딸도 공무원 해야 되고, 아무리 아버지가 엄마가 공무원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하면 못 말리는 거예요. 억지로 부모님의 원하는 방향에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그 아들 딸이 부모님과 마찰이 생기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즉 상대의 독자성, 고유성,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둘째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같은 회사, 같은 절,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전체에 룰이 있고 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체 룰을 깨뜨리면서 자기 편한 것만,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는 알아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관계는 바로 꽝인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굽신거리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자기한테 손톱만큼이라도 손에다 씹히면 눈에 쌍불을 켜고 분별심을 발동해 가지고 이렇게 시기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이죠. 그래서 자기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다지면 절대 인간관계가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처세를 잘하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고 너무 욕심을 내고 살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오히려 더 화가 따르는 법이에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종달새하고 고양이 이야기인데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 자 종달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자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종달새가 싹 내려가 보니까 고양이가 수레를 싹 끌고 가는데 그 수레에 푯말이 붙어 있었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새는 벌레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종달새가 입맛을 다시면서 벌레가 먹고 싶어서 고양이한테 물어봤어요. 고양이 아저씨, 벌레 한 마리 얼마예요? 하니까 고양이가 이거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우리 종달새 깃털 하나만 뽑아주면 벌레 세 마리 줄게. 맛있는 벌레 세 마리 줄게 하는 거예요. 종달새가 앞뒤 생각 안 하고 깃털 하나 딱 뽑아가지고 벌레 세 마리 얻었어요. 그래 맛있는 벌레 세 마리를 너무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종달새가 생각하기를 내가 깃털이 수천 개인데 그까지 깃털 하나 뽑았다고 날아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건데 맞잖아요. 한두 개 뽑았다고 해서 나라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딱 또 나르다가 뭐가 생각났다? 맛있는 벌레가 생각난.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힘들게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눈치 봐가면서 벌레를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고양이한테 깃들 한 개만 주면 벌레 세 마리 두 개 주면 몇 마리? 여섯 마리. 세 개 주면 몇 마리? 아홉 마리. 뭐, 내 깃털 수천 개 중에 깃털 한두 개 준다고 해서 내가 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겠냐? 날아가는 데 지장이 있겠냐? 생각하면서 자기 깃털만 주면 벌레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깃털 두 개를 주고 깃털 두 개를 뽑아주고 벌레 여섯 마리를 사먹었어. 이러기를 한 석 달이 됐어. 근데 어느 순간 날려가는데 그동안 깃털을 한 500개 뽑아줬거든요. 나는 게 버거운 거예요. 왜? 깃털이 500개씩 빠져오니까 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나는 게 너무 힘들어 쉬고 있는데 종달새한테 벌레를 주었던 그 고양이가 고양이 아저씨가 야옹 하면서 갑자기 덮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이 종달새가 가볍게 도망갔을 건데 날아가 도망갔을 건데 깃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덤성덤성한 날개로는 재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달새가 벌레 몇 마리 공짜로 얻어먹으려다가 결국에는 고양이한테 잡아먹혔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팔고 싶어도 절대 양심을 팔고 내 자신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선장님, 양심을 팔지 말자.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팔지 말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내가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복배 수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욕심에 멀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많이 봤죠? 그래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짜 심리에 맞들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티타임 10분 그 쉬는 시간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물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우리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 공짜 맛을 들으면 일하기도 싫어 그냥. 인생 한 방,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이죠. 그래서 골무 상처를 낫게 하려면 내 살도 일부 토려내야 됩니다. 러시아 속담에도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땀을 흘려 얻은 대가만이 진정한 내 것이고 진정 소중한 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양수환자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종달새처럼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욕심 많이 내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세를 잘하고 이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좋은 일에 타인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남을 도와준다면 사람들이 니는 쥐뿔도 없으면서 남 도와주나 이렇게 험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매일 절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유튜브 법담 스님으로 해가지고 포교하고 뭔가 마음이 힘든 사람 절에 데리고 오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와 내 인격 수양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냥 남이 뭐라든 말든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왜남 눈치를 봐야 됩니까? 맞죠? 그래서 남 눈치 볼것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뭔가 마음이 힘든 분들 그냥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떳떳하게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넷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주위에 인연 닿는 사람이 한 500명 있어. 그러면 그 500명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나 또한 그 500명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생각을 말아야 이 말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도덕을 지키지 않고 돈의 혈안이 되어서 바로 이웃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탐욕심이 가득 차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나무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라 하고 야단치고 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8가지 팔정도 그다음 6가지 육바라밀 그래서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부처님께 배우고 그리고 거룩하신 성철 큰스님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렇게 좋은 법어를 설하셨듯이 우리 또한 바른 것은 바르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확히 짚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이렇게 유유부단에서는 인간관계를 지혜스럽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처세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입니다. 남의 사적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서지 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 영역이 있고 또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남이 하는 집안일에 감나라 콩나라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 아들 딸도 아닌데 내 부모님도 아닌데 감나라 콩나라 너무 깊게 관여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하죠. 그래서 남이야 이것을 좋아하든 요것을 좋아하든 남이야 싸이를 좋아하든 가수 B를 좋아하든 어떤 가수를 좋아하든지 또 남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든지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의 제사에 밥 나라, 떡 나라, 사과 나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 관계가 10만 8천 일로 멀어지네. 나중에 원수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하는 일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맞죠? 그래서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남의 영역에 너무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너무 보기 좋고 예쁘다고 땡기면 뭐에 바칩니까? 소뿔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소뿔에 바칠까봐 무섭다고 고삐를 놔버리면 소를 잃어버리잖아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부부도 지켜야 할 적당한 선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명 우수 앉아있었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꼰대짓을 하지 마라. 예. 꼰대짓을 하지 마라. 예. 요즘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시하고 막 시키는 어른들을 보고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1980년도까지만 해도 지시하는 게 통했어요. 근데 21세기 지금 2021년이 지난 지금 이때는 교육을 해도 명령조의 말투에서 청형의 말투로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해! 이러면 안 되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공부 좀 해줄래? 딸 보고 방 치워! 이러고다 사랑하는 내 딸 방 좀 치워줄래? 이렇게 부탁형으로 청형으로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데 비롯된 거예요. 어느 절에 가보니까 스님은 훌륭하신데 자칭 대보살이라는 보살이 신도 다 떨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는 바닥 썰어? 너는 닦아? 너는 밥해? 너는 설거지? 누가 붙어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시보다는 부탁조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지시보다는 부탁조로. 여보 밥 좀 해줄래? 얼마 듣기 좋아요. 밥 차려놔? 하는 거다. 여보 밥 좀 해줄래? 선생님 우승한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청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please를 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lease, please 하면 90% 이상 미국 사람들은 다 들어줘요. 미국에는 이 막 구걸하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 이제 중국에 이제 관광 사찰, 관광 낮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하냐면 한 10살이나 12살짜리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사진 딱 찍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고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매표소 입구에 나가려니까 사진 찍은 걸 주더라고요. 사진 찍을 주면서 그 중국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원 천원 사진을 내 모습을 몰래 찍어가지고 이제 천원에 사라는 거 아닙니까? 천원 천원 내가 천원을 주고 힘들게 찍었으니까 천원 주고 샀죠.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여주고 천원 천원 하길래 천원 주세요. 아니 천원 천원 2,000원.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1970년대 수준이에요. 거기는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거기는 관광 인프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없어요. 중국 아이들 자신있게 사진 찍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천원 천원! 하지만 캄보디아 애들은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도구도 없어요. 그냥 천원 천원. 그래서 영어의 please를 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lease 하고 시작하면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너무 상하관계가 되고 위계질서 속에서 되면 위계질서는 생길지 몰라도 인간관계가 허심탄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안 좋은 것은 잃어버리고 매번 새로 출발해라. 안 좋은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관계가 부모 형제 지간이라도 항상 24시간 365일간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말다툼할 때도 있고, 근데 남편이 신혼초에 뭐라 했던 말을 30년간 가슴에 담아두는 아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발전이 늦어요. 부부 싸움을 한다든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말다툼을 하든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24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합이 돼야 돼요. 가족 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맞죠? 서로 꽁 해가지고 두고 보자 하면서 이런 집안은 발전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참선기도 명상하는 것을 다 마음공부라고 하는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고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탓보다는 스스로를 살피게 됨으로써 인간관계를 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공부, 금강경, 지장경, 이 대승경전 독송, 그리고 신묘장구 대달하니, 그리고 지장보살 천부달하니 독송, 그리고 관음정근, 지장보살 정근, 그리고 참선, 그 다음에 사경,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경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이런 이때 우리가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 몰라요. 신심이 없는 사람은 더우면 덥다고 기도를 안 하고 신심이 없는 사람은 추우면 춥다고 기도를 안 하고 또 코로나 왔다고 또 기도 안 하고 장사 안 된다고 기도 안 하고 오늘 열받은 일이 있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그래 뭐 안 풀리면 절 탓하고 스님 탓하고 맞죠? 그래서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이에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든다는 것을 깨치게 해주는 것이 불교의 인연법과 연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을 깨칠 때 내가 인간관계에서 처세를 잘할 수도 있고 또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화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살아가면서 비방 그리고 굴욕, 시기, 질투, 증오의 흙들이 나에게 쏟아져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털고 그 흙을 다지고 사랑과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긍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이 인생을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술술 풀리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보화서법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